대학가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연이어 붙고 있습니다.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박 전 시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발견됐습니다. 대자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. 고려대의 한 게시판. 대자보 위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. 지난 14일 새벽 서울시청 출입문에 붙어 있던 박 전 시장 비난글과 똑같은 형태, 똑같은 내용입니다.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이처럼 외신과 만화를 이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붙었습니다.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의 성추문에 침묵한다는 내용의 CNN 기사와 앞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진 여권 소속 전직 광역단체장들을 비꼬는 내용입니다.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아니면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사실 퇴장해버린 방식이잖아요, 이건.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죠.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. 그 사람이 삼선의 현역 서울시장이건 차기 대선 주자건 시민운동의 대부건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적었습니다. 학생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가장 비겁한 죽음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이며 동의했습니다.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피해자분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흐름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노도일입니다.